반야심경, 돌리는 것 같은 마음의 글, 마하 반야 바라 밀다 심경, 깨끗이 갈고 닦아 꾸짖어 돌리는 것 같은 물결금을 빽빽히 두터운 마음의 글입니다. 관자재 보살, 본다 스스로 있다, 배튼침 덮는 민초, 언덕에 낳는 민초. 보살은 용화 세계, 아리랑 동산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리랑 동산 역사는 한반도 38 휴전선에 부처님이 감춘 부지를 남북의 정부로부터 취해복권 지호로 위임을 받아서 설립되는 인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횡심 반야 바라 밀다시, 가는 깊음을 가지는 것 같은 물결금을 빽빽히 두터운 때, 조견 오은 계공, 비추어 본다, 전을 쌓는 모두는 비었다. 아리랑 동산에 참여하는 모두는 비운 마음입니다. 도 일체 고액, 법도 하나를 끊는 괴로움의 재앙이다. 사리자, 집이 이로운 아들, 기존의 관념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색불 이공 공불 이색, 빛이 아님은 다르게 비었거나 비우지 않은 다른 색이다. 이 진리의 철학이 빛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삶이 허무하거나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게 비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빛은 곧 바르게 비움이며 비움은 곧 바른 빛이다. 마음의 비움은 다른 모든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열려있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비워 열려있으면 빛이 진리를 알아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상 행식 여부 여시, 받아서 생각해가는 알미다. 또 돌아와 같이 바르게 합니다. 일단 받아보고 생각해가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리자 시제법 공상불생, 집의 이로움의 아들은 바른 모두의 법으로 비워 형상을 안이나게 하고 불감불멸 불구부정부종 안이 덜고 안이 멸하게 하고 안인 때로 하여 안이 깨끗하게 하듯 안이 더한 것이다. 집의 이로움의 아들은 바른 모두의 법으로 마음을 비워 출살하지 않음으로 한다. 그러므로 죽음이 없다. 더럽지 않으면 안이 깨끗하게 하듯 안이 출살하니 안이 죽게 된다. 이것이 영생의 법칙이다. 죽지 않고 계속 출살만 한다면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계속 영생에서 살아가는데 출산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죽기 때문에 출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바른 연고는 빈 중간에 없는 곳을 없이 받음을 생각해가는 알미다. 바른 연고는 비어있는 곳 38선에 자하도 없는 것을 받아가짐을 생각해가는 알미다. 이제 취해복권조로다가 위임을 받아서 이곳에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것을 생각해가는 계획해가는 알미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한반도 지도인데, 한반도 휴전선, 남북으로 갈려진 휴전선 지역에 바로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면 남북의 분란을 막고 나아가 인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인류 평화의 낙원을 이룰 수 있는 시초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 자도의 아리랑 동산이 새 시대의 정신적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무한 이비 설신의 무색 성향 미촉법,
없는 눈, 귀, 코, 혀, 몸의 뜻은 없는 색, 소리, 향, 맛, 감촉의 법이다. 눈, 귀, 코, 혀, 몸이 없다면 색, 소리, 향, 맛, 감촉도 없는 법이다. 즉, 육체가 있기에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신도, 영혼도, 윤회도 없다. 육신으로 살아있음이 전부이다. 무한 견해지 무의. 없는 눈의 세계는 이에 이름이 없는 뜻이다. 눈 감아봐라. 눈 뜨고 보는 것처럼 보이는가? 육체의 능력을 발휘하는 영혼이 들어있다면 눈 감아도 보여야 할 것이 아닌가? 쉽게 무무명진. 알매의 경계는 없다. 없음이 밝다. 또 없어짐이 없는 것이 밝은 다음이다. 우리가 아는 우주의 경계는 없습니다. 없음이 밝지 않은가? 경계가 있다면 그 경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 무엇은 또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주에는 경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물질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우주의 무한성의 도형입니다. 우위로 향한 화살표는 우주가 무한히 크다는 뜻이고, 반대로 아래로 향한 화살표는 삼각형 화살표는 물질은 무한히 작다는 뜻입니다. 지구 과학자들이 쿼크까지 발견을 했는데 그 쿼크를 더 쪼개고 들어가도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형이 완전한 도형입니다. 우주는 무한히 크고 물질은 무한히 작으며 모든 우주의 물질은 없어지지 않고 순환한다 하는 뜻입니다. 내지 무로사 영무 노사 진무. 이에 이름이 없음은 늙어 죽음이다. 또 없음으로 늙어 죽으면 다는 없는 것이다. 우주의 무한성을 깨닫지 못하면 영생의 발열에 들수 없다. 영혼도 윤회도 없다. 먼지로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즉, 열반이란 진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한다. 고진멸도 무지영무득. 괴로움을 모아 멸하는 길은 없는 지혜에서 또 없이 얻는 것이다.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이 없는 곳을 얻는 연구는 배튼침 덮어끄는 민초로, 언덕에 낳는 민초로, 언덕의 의자입니다. 이 없이 얻는 연구는 38아리랑 동산 역사에 참여하여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스타다무스의 그림 예언인데, 여기 보면 세 개의 보리가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 보면 안옥따라 삼막삼보리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이세 개의 보리는 바로 불교도를 끈다는 뜻입니다. 이쯤 머리가 있고, 몸은 뱀처럼 이렇게 꼬여 있는데, 이것은 뱀은 그 DNA 이중 나선 구조로 해서, 즉 창조주를 뜻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불교도를 끌고,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친다는 것입니다. 그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이 말세 성군을 누군가가 칼로 겨누고 있습니다. 반야 바라 밀다고 돌리는 것 같이 물결금을 빽빽이 두터운 연고이다. 아리랑 동산에는 아무나 참여할 수 없겠죠. 이것을 이해하고 밝은 해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신무가에 무가 에고, 마음에 이유 없이 걸리는 꺼리낌, 없이 걸리는 꺼리낌의 연구는 유무공포 원리전, 이유 없이 있는 두려움에 멀리 떠나 엎드러지는 이마이다. 도몽상 구경열반, 넘어지는 꿈의 생각 연구하여 마침내 계획을 소반으로. 왜 꺼리낌이 드는가 생각하고 연구하면 죽어 썩어 진액이 될 몸을 돌려 여는 곳의 소반에 앉는다.
삼재재불의 반야바라밀다고 삼팔의 인간 모두는 부처를 의지하여 돌리는 것 같은 물결금을 빽빽히 두터운 연고이다. 득 안옥따라 삼막 삼보리 얻는 언덕의 김매는 홈이 두터운 금을 삼팔의 민초를 수호하는 어진 신사람 삼팔의 배튼침 덮어꾸는 민초는 고지 반야 바라밀다 시대 신주 연고를 알고 돌아오는 것 같은 물결금을 빽빽히 두텁다. 시대 신주 바른 이 큰 신께 기원하라. 시대 명주 바른 이 큰 밝음에 기원하라. 심우상주 바른 이 없는 위에 기원하라. 심우등등주 바른 이 없음의 무리 무리에 기원하라. 능제일체고 진실불허 능이 더러 하나를 끊는 괴로움의 참 열매는 아니비었다. 고설바냐 바라밀다 주 즉설주왈 연고의 말씀 돌리는 것 같이 물결금을 빽빽히 두터움에 비르라. 즉 말씀으로 비로 가로되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파하 높이들어 살피고 높이들어 살피라. 물결의 그물 높이들어 살피라. 물결의 그물을 중은 높이들어 살피라. 뱉은침 덮어끄는 민초는 춤추고 할머니 노래한다.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파하 높이들어 살피고 높이들어 살피라. 물결의 그물 높이들어 살피라. 물결의 그물을 중은 높이들어 살피라. 뱉은침 덮어꾸는 민초는 춤추고 할머니 노래한다.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파하 높이들어 살피고 높이들어 살피라. 물결의 그물 높이들어 살피고 물결의 그물을 중은 높이들어 살피라. 뱉은침 덮어끄는 민초는 춤추고 할머니 노래한다. 여기까지가 반야심경의 뜻입니다. 이렇게 반야심경에는 이때에 불도들이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그 증거 자료로 이렇게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불경은 이 팔만대장경은 제목에서와 같이 삼팔의 역사를 많고도 크게 감춘 글입니다. 불교 스님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께서도 설하는 것이 설했으되 설하는 것이 없다고 한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설했으되 중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의 뜻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팔만대장경에는 크고도 많게 감추는 글이 있는 것입니다. 감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유마경을 풀어보면 유마경의 수보리와 취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보면 불고 수보리 부처 고함에 수염머리 뱉은침 덮어 끌어라. 그렇습니다. 이게 뱉은침이라는 것은 인류의 더러운 이제 그 악행들이죠. 그 38휴전선은 인류의 화평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악행으로다가 이렇게 서로가 예, 척을 두고 그렇게 살벌하게 예, 적으로다가 그렇게 경계를 나누고 그렇게 아주 예, 험악하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침이죠. 더러운 침이죠. 뱉은 침이죠. 그걸 덮어 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행예 너가 이르러
유마실 문병, 별이 줄기로 깨끗이 갈고 닦아 꾸짖어 물어라 질병에. 앞으로 질병이 일어나는데 이 말세 성군이 이제 가르쳐주는 예, 발성 명성을 이제 따라 해야지만이 이 질병에 면역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 말세 성군이 가르쳐주는 예, 발성 명성을 따라 배워야 합니다. 수불원 백불원 수염머리 배튼침 덮어끄는 신부처의 말씀 세존 아불감 임예 예피 문질 세상의 높음인 나는 아니 견디고 맡긴다 이르는 저 물음의 질병에 소위 자하 억념아 이곳의 사람이 어찌 생각의 나인가 속임기사 종걸식 옛것에 들어 그 집을 쫓는 것은 빌어먹는 밥이다. 이제 예, 풍속을 떠나야 합니다. 옛것에 예, 연연하여 계속 고집한다면 이제 예, 빌어먹는 밥이 될 것입니다. 시우마 실추하 때에 별이 줄기로 깨끗이 갈고 닦아 꾸짖어 취한다 나는 발성 발의 아원 발의 때에 성하는 밥은 이르는 나의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예, 미륵불의 역사를 펼치는 말씀이 이제 인류의 발의들을 마련하는 역사입니다. 이 민초가 예, 앞으로 점점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자동화되고, 이제 일자리를 점점 더 잃어가면서, 서민들은 점점 더 어려운, 예, 고뇌에, 예,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빈곤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유수 보살 양능어 식등자. 오직 수염머리 배튼침 끄는 것 같이 능하게 따름은 밥 등급의 사람이다. 제법 역등 제법 등자. 모든 법은 또 무리의 등급이고, 모든 법은 등급의 사람이다. 나타나는 순서에서 등급이 정해지고, 높은 등급의 사람에 따라야 합니다. 어식 역등 여시행, 여시행식. 따르는 밥이 또 등급이고, 같이 바르게 가는 것식이다. 높은 등급을 따라야 인정되는 밥그릇이다. 그렇습니다. 이 따르는 순서에 따라서, 그, 이제, 예, 단위, 사람의 등급이, 이제 단위, 이제, 갖춰지는데, 그 등급에, 예, 이르는 말을 따라야 합니다. 내가 취식 약수 보제 불단 이렇게 바르게 취하는 밥이라야 이같이 수염머리 배튼침 덮어 끊음을 아니 끊는다. 그렇습니다. 게지만이 예, 이제 이 말세 구원의 역사에 따라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음력 음노 치역 불여 불 구불괴 음란함 성냄의 어리석음은 또 안이주고 함께 안이 무너진다. 이제 베풀매의 복지를 실행했는데 이 베풀매 복지에서 이제 음란하고 성내고 어리석음은 예, 또 안이주고 안이 함께 예, 이른다는 것입니다. 어신 능수 일상 불멸 따르는 몸은 능히 찾는 하나의 상 불멸이다. 이제 이에 따라 이르는 사람은 이제 불멸입니다.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치의 기호 명탈 어리석음에 사랑으로 일어나서 따르면 밝음으로 받는다. 그렇습니다. 지금 뜻을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이제 사랑으로 일어나서 울음으로 따르면 이제 다 깨닫게 됩니다. 이후 역상 이득 해탈. 이 전의 거슬림에서 서로 이로써 얻고 풀어받는 것입니다. 이 아리랑동산 역사는 힘든 역사지만은 이것을 함으로 해서 모두가 이제 얻어 풀어받는 것입니다. 엿불 해불 박불견 사체 비불견체 또 아니 풀고 아니 묻고 아니 보고 숨쉼으로 살펴 아니다 아니 보지 말고 살펴라. 그렇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서 아니다 그냥 선입견에 하지 말고 살펴 이르러야 합니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비득 과비 불득과 아니 얻는 과일은 아니다 안 얻는 과일이다. 그렇습니다. 예. 이 과일을 안 얻는 것은 예, 아니다 하고 과일을 안 얻는 것이지 과일이 아니기 때문에 과일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비범 부비리 범부법 아니 평범한 산에는 아니 떠나는 범상한 산의 법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역사는 하늘의 역사로서 부처님이 내려오셔서 펼치는 역사입니다. 예, 비록 평범한 산에 같으나 비범한 산이라는 것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비성인비불성인 아니 성스러운 사람은 아니 안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성스럽지 않게 보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니한 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수성 쉴체 법리 제법 비록 이루어 나감의 일체의 법은 이 떠나는 모두의 법이다. 그렇습니다. 상해 가 취식 약 서로에게 옳게 취하는 것과 같다. 수보리 불견, 수염머리 뱉은 침 덮어 끄는 것을 아니 보면, 38역사에 아니 따르면, 불불문법, 부처도 아니 듣는 법이다. 피외 도육승, 저 밖의 길 육각의 스승, 분한 나가서 부자의 난초가 어찌 막는 잎이냐, 말가리구 살이자 끝말에 사찰의 이자 꼬리 낀다. 세뇌는 이잣돈 산사 야비라 지자 깎은 산 사치 밤이 밝다. 그물을 굳은 살의 아들 아기 다시 사온파라 언덕의 늙은이 두터운 날개, 집, 공경한다. 할머니, 그물. 가라, 구가 전연. 막는다. 그물로 부들기 싫고 막는다. 니건, 타약, 제자 등. 비구니 불간소 험난함 같이 끄는 아들 불이 시여 지사 인기 출가 바른 너 가서 수승으로 인하여 그 집에 출가하라.
피사 소타, 저 스승의 곳에 떨어져라. 여역수타, 너 또 따라 떨어져라. 내가 취식약, 이에 옳게 취하는 바과 같다. 수보리 임제사견, 오름지기 배튼침 덮법, 덮음을 이끌어 드는 모두는 바르지 않음을 본다. 그렇습니다. 지금 통상적 우리 사회상으로다가 윤리, 도덕, 풍속 이런 것에는 맞지 않는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재 상식으로다가 바르다고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도 피한 주어 이르지 않는 저 언덕의 삶을 따르라. 팔란 부득 무난 삼팔의 어려움 아니 얻는다면 없는 어려움이다. 동어 본내 리청 정법 이 한 가지 따름이 본내를 떠나는 맑고 깨끗한 법이다. 여득 무쟁 삼매 너 얻어 가람이 없어야 삼팔의 새벽을 열어 일체 중생 역득 시정 일체의 중생이 또 얻어 바르게 정한다. 기시 여자 그 베풀미 너 사람아 부명 복전 이름 아닌 복의 바치다. 공양 여자 이바지하여 기르는 너 사람아 타삼 악도 삼팔에 떨어지는 악의 길 유여 중주 다스리려 주는 무리의 마귀 공일 수작 지누려 함께 하나의 손을 지으는 모두는 이람의 짝이다. 여여 중마 너 주는 무리의 마귀 급제 진로 등모 유리 미치는 모두는 티끌의 일로 등급은 없고 다름은 있다. 어일체 중생 이에 일체의 중생을 생으로 이유 원심 방지의 불이 이 있는 원망의 마음에 헐뜯는 모두는 부처를 헐뜯는 것이다. 업법 부임 중수 하여 법으로 들지 않는 무리의 수 종불 등멸도 끝에 얻지 않고 멸하는 법도다. 여약 여시 너 같이 같은 발음이 내가 취식 이에 옳게 취하는 밥이다. 시야 세존 문차 때에 나는 세상의 높음을 듣고 이른다. 망명 불식 시하 언 불지 아득히 그러함 아니냐 아는 발음을 어찌 말씀으로 아니 알겠는가. 이하 답변 이 어찌 대답을 편하는가. 치발 욕출 지사 두는 발이 때 바램이 낳는 그 집이다. 유마 실언 별이 줄기로 깨끗이 갈고 닦아 꾸짖는 말씀 유수보리 발치 유수보리 취발 물구어의 운 오직 수염머리 배튼침 덮어 끌어 추하는 발이 때다. 두려워 말아야 하여 뜻을 이릅니다. 하여 레소 작화인 어찌 이같이 오는 곳을 잡게 되는 사람이 짓게 되는 사람이 어찌 이같이 오는 곳을 짓게 되는 사람이 약이 시사실 이 같은 발은 일의 물음에 영유 구불 불안함이 편안함이 있고 두렵지 않으니 아언 불야 나의 말이 아닌가. 유마 실언 별이 줄기로 깨끗이 갈고 닦은 꾸짖는 말씀 일체 제법 여환 화상 일체의 모든 법 같이 서로 변화되라. 여금 불응 소 유소구야 너 이제 응하지 않으면 있을 곳이 두려움이라. 소위 자하 일체 언설 이곳의 사람이 어찌 일체의 말씀에 말씀을 불이 시상 지워지자 아니 떠나고 바르게 서로 이르러 있는 아는 사람이다.
불착 문자고 아니 붙는 문자의 연구인데 무소구화 근거 없는 곳이 두려운가 어찌 이고 문자 이옛 문자의 성리무유 문자 시칙 성리가 없고 있는 문자의 바른 법칙은 해탈 상자 즉재 범야 해탈한 해탈 상자가 곧 모두 법이다. 유마실언 별의 줄기로 깨끗이 갈고 닦아 꼬집는 말씀 시법 시백천자 바른 법의 때에 이 백의 천자가 득법 안정 법을 얻어 깨끗한 눈을 떴다. 아고 불임 내가 옛 것에 맡기지 않고 예피문병 이르는 저 물음의 질병이다. 이렇게 유마경에 대해서 풀었습니다. 유마경에도 이렇게 이때에 쓸수 있게 이렇게 감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뜻을 밝게 보시고 이제 미륵보살의 역사에 따라 이르시길 바랍니다. 이 미륵보살 38아리랑 동사를 설립하는 미륵보살의 역사에 따라 이를 때곧 성불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급히 따라 이르시길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성불입니다. 이상입니다.